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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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제 통변 시간입니다. 개축년에 개해 올해 신유일에 정유시 태어난 51세 남자 사주에. 항상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아직 귀에 익숙치 않고 눈에 익숙치 않을 텐데, 일단 일간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신유일주로 태어났어. 근데 해오래 유시에 태어났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유일주로 해오래 유시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느 운에 발목을 오고 어느 운에 힘들고, 또 나는 무슨 병이 있고 죽을 때 무슨 병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다이 여덟 글자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대운을 적용하고, 대운은 기본적으로 환경면서 계절이에요, 계절. 이게 신유술은 가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고, 임묘지는 봄이고, 계자축은 겨울인데, 내가 해오래 태어났으니까 초겨울에 태어났어. 초겨울에 태어나서 지금 51세인데, 대운이 무오대운이야. 여름을 타고 있는 거야. 내가 초겨울에 태어나서 계절은 여름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름이라는 환경을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름에는 내가 신유일주 어떻게 살을까?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자, 목이 없어, 목이. 목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이 사주에서 뭐가 없어? 재성. 응? 재가 없잖아, 재가. 재가 없으니까 무재사주 그러잖아요. 무재사주. 무재사주? 돈 있어요, 없어요? 무재사주 돈 있어요, 없어요?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무죄가 다죄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얘기야. 그건 말장난. 무죄는 무죄인 거야. 무죄는 무죄지. 왜 무죄가 다죄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물상하고 격우가 차이가 거기서 나. 일단 격국으로 보자고. 격국으로 보면 신금이 해오래 태어났는데, 해 중에 무감님이 투출 안 했으니까 금수상관격이잖아요. 금수상관격은 똑똑해요, 머리는. 굉장히 샤프합니다. 머리가 차갑죠. 찬 글자잖아요. 냉정하죠. 차니까. 머리는 항상 차야 돼요. 수승화강이잖아요. 화는 밑으로 내리고 수기운 올리고. 그러니까 머리는 항상 냉철해야 돼. 머리 냉철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머리 좋고. 만일에 임수가 천간에 나와 있더라면 정말로 머리 더 좋죠. 정말로 머리 잘 돌아가. 그래도 머리는 굉장히 좋은 거야. 금수상과. 신금이 임수 쓰는 사람들은 머리가 가장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해 중에 임수가 안 나왔지만은 그래도 격으로 치면 그래. 자, 신강 신약을 보면 신약일까 신강일까? 신강이에요. 신약이어야지. 예? 신강. 신강 신약. 격국으로 보자고. 격국으로 물상을 버리고. 신강. 신강. 신강? 반반. 신약해요. 신약. 식상이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에다 식상에다가 정화도 관성인데 신강으로 보기는 좀 그렇지. 아, 적극으로 순서에 본다면 신약이지 뭐. 그렇죠. 그러면 용신을 뭘 써야 돼? 병화, 인수, 임비 써야 인수. 되잖아요. 임비 써야 되는데 비급 용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비급 용신이 없어. 비급이란 항상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야. 비계는 내가 나눠주는 거고, 겁제는 내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견이란 것 자체가 용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견 용신을 뗀다면. 근데 지지는 이거 비견이니까? 비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이에요. 비견이란 용어를 쓰지 말란 얘기요. 천간의 경신금은 비견 급제예요. 근데 지지는 근이라고 그래요, 근. 근이라고, 비견이라고 쓰지 말라고, 지금부터. 비계로한 용어를 쓰지 마시라고, 지지는. 근인데 무슨 네. 근이에요? 걸록이잖아요. 록근, 록근. 그래를 록근이라 해, 록근.
로큰이야, 로큰. 로큰을 찾고 있어. 나그 뿌리단 말이야, 뿌리. 근이 있는 사람들은 줏대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이 있으면 자는 게 전부 식상이고 관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신약하지 않습니다. 신약하지 않아요. 근데 격국에서는 무조건 숫자로 따지잖아. 얘가 월지가 뭐 몇 프로, 몇 프로 해갖고 뭐 신약이지가 그게 참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근이 있는 것 자체는 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국으로 치면 신약이지. 그러나 물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거 따지지도 않지만은 이 근이 있으면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다 근침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근이 있기 때문에. 록군이니까 록을 깔았으니까 자존심이 세다 약하다. 대박. 자존심 굉장히 큰 거예요. 월지의 록이면 걸록이죠. 네. 물지의 록이면 전록이라 그거. 시지의 록이 있으면 기록이라 그래요. 그래서 걸록이든 전록이든 기록이든 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요. 그중에 신유일조는 3대 자존심이라서 엄청 셉니다. 이런 사람도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엄청 세요. 뿌리 같은 뜨는. 근데 세월에 춥죠? 세월은 눈이 와요, 안 와요? 눈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월에는 조를 잘안 씁니다. 세월에는 물이야, 물인데 개수호 입장에서도 물이죠. 물인데 근이 있죠. 그러면은 겨울에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어. 겨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어. 겨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어. 근데 신금은 금생수를 아주 잘해요. 개수한테. 이게 구름이야, 구름. 구름이 금생수니까 물바다가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해월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이 강하죠, 수가. 이럴 때는 또 조우를 쓰는 거예요. 해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너무, 온 창기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조상 자리에서도 계속 비를 끊임없이 내려주고 있어. 이런 거는 조상은, 옛 조상은 그렇게 좋은 가문은 아닌 거예요. 이 해월에 조상 자리에서 비를 쏟아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가문일 수는 없다. 아버지 자리에서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가난한 집 태생이 많아요. 그런데 태어날 땐 부잣집이었어. 근데 대학교 초년에 아버지가 사업에 망한 거 그때 힘든 거야. 그때 아버지가 대학교 초년에 이때 됐던 이 아버지 자리에서 폭우를 쏟아버렸습니다. 힘들었어. 근데 나도 부름돼서 금생수를 했잖아. 자, 신금은 여기서 계속 갔을 때 구름이지만은 또 신금은 보석도 돼요. 보석도 되고 아주 날카로운 날이 시퍼런 칼이에요. 칼도 돼. 칼도 되고 또 정화가 있으면 신금은 촛대도 돼요. 정화에 신금에서 촛대에 촛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기도사주라. 기도사주 종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종교가 뭡니까? 했더니 천주교야. 원래 해자축은 천주교는 신유술이거든요. 신유월지가 신유술이 되게 불교 천주교인데 여기는 이제 월지하고는 좀안 맞아. 되게 해자축 있는 사람들이 도교로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도를 아십니까? 하잖아요. 도. 나 그쪽인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기도생활은 해요. 그때 촛불 켜놨으니까 천주교 다니면서. 자존심을 세다 했는데 유란 글자 자체는 스트레스 인자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글자예요. 스트레스. 자, 여기서 유 중에 경신금이 있는데 이 신유란 것은 배우자궁이에요. 배우자궁에 경금하고 신금하고 두개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투출신이 없죠. 투출신이 없을 때는 나이로 따지란 얘기야. 결혼을 서른 살 넘어서 했어요. 서른한 살 넘어 32살인가. 그러면은 정유가 처가 되는 거야, 정유가. 와이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금은 정화를 보면 성격이 예민해요. 신금이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정화예요.
제수도 싫어해요, 심금은. 정화를 싫어해. 정화를. 근데 너무 춥죠? 너무 춥잖아요, 환경이. 이때 정화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줘요. 이때 정화는 따뜻한 난로로. 누가? 와이프가, 처가 따뜻한 난로. 처를 보면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해. 그런데 그 일지비견이잖아요. 관예지동. 일주관예지동 부부 배반살이라고 해서 부부싸움 심하고 이혼을 하는 확률도 있어. 거기다가 유유형까지 돼 있어. 그러니까 사주 보러 간 데마다 부부 괜찮냐고 물은 거야. 혹시 이혼 안 했냐 이런 식으로 괜찮냐고. 그럴까? 그럴까 안 그럴까? 응? 안 그래요? 이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주. 안 제가 이렇게 했어요. 물어보면 또 유도 신문이었고 안 했어요? 그렇게 답을 거라면 사주로 우리는 글자로 답을 해야 돼. 글자로. 눈치로 보지 말고. 했어? 안 했어? 부부 비견에다가 간여지던 부부 배반자에다 앵콜 집안이라 유유 했을 거예요. 형벌렸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응? 했어요. 아리까리 현역양 오역순대. 이 사주를 누가 보러 왔냐면 부인이 보러 왔어. 부인이 보러 와가지고 일가족을 다 봤어요. 딸하고 셋이 사는데 남편하고 부인이 보러 왔는데 부인이 딴데 가서 사주를 보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혼 부부궁 안 좋다. 깨지지 않았는데 이혼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부부 사이가 좋아. 왜 그러냐? 이 정화가 좋은 글자라니까. 그게 왜 이렇게 정화를 버려? 정화를 버리냐고. 그 다음에 여기 유 중에 신금 있지만 여기 유 중에 또 경신이 있죠. 여기서 신금을 내갖고 투출시켰죠. 남편은 나의 분신이 된 거야, 이렇게 잡아. 남편을 누가 만들어냈어? 내가 만들어냈잖아. 물론 축중에서도 신금이 나갔어. 조상 자리에서도. 근데 내가 냈잖아요, 신금을. 바로 옆에서. 그러면은 남편을, 나는 자식 자리에 있고 남편은 우 자리에 있으니까 남편은 우사람으로 받들어 주는 거야, 내가 남편을 받들어 주는 거야. 내 몸에서 뺐기 때문에 나 분신처럼 챙겨 주는 거야, 이거. 평일하게 갖고 싸우고 이별수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정화가 가장 중요한, 이 사주에 나는 용신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 그랬어. 예. 안 맞기 때문에, 일반 또 격국용신하고 내가 얘기하는 용신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 용신을 안 쓰고 핵이라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야. 이 사주 글자는 정확히 핵인 거야. 상관. 가장 중요한 글자야. 그래서 편관이란 것은, 신금한테 편관이란 것은 나를 통제하겠죠. 화극금 보니까 나를 통제하잖아. 나를 통제한다는 것은, 편관이란 것은 참을성이에요. 그래서 참을성이 있어. 이 신유가. 자존심은 굉장히 세도. 참을성 있는데 누구 때문에 참아? 와이프 때문에 참는 거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아, 그래. 우리 첫 생각은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또 자식궁이잖아요. 어, 그래. 자식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와이프 때문에 참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디 가나. 이 정화가 항상 터치를 해주잖아. 신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화극금, 화극금 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정화는 뭘 깔고 있어요? 12운성으로. 생지. 생지를 깔고 있어. 똥. 유가 뭐예요? 문창성이죠? 문창성을 깔고 있으면 머리가 좋아요. 생지를 깔고 있어도 머리가 좋고, 인물이 좋습니다. 천을기들이요. 근데 이 와이프 사주에서도 문창성이 있어서 내가 가르치는 쪽에 인연이 있다 했더니 와이프가 학원 원장을 했어요. 학원 원장도 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애 키운다고 지금은 집에 있는, 있어.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잖아. 문창성 깔았으니 반드시 가르치는 쪽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 같은 인자들끼리 만나. 만나서 결혼 오는데, 야. 신금이 개수를 보면 싫은다겠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정화도 싫어하고.
신금은 정화를 보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정은 보석에다가 나, 정 보석에 뭐예요? 나이타불을 갖다 대는 거예요. 보석, 반지에다가 나이타불을 딱 대, 그거 대. 그럼 반지가 걸리지요. 그럼 가치가 훼손되죠. 그래서 신금은 정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정화를 반기는 건 뭘까? 경금. 정화를 반기는 건 경금이에요. 경금은 정화를 항상 재련을 시켜줘야 돼요. 재련을 시켜서 만든 게 신금이잖아. 재련을 시켜서 만든 게 신금이기 때문에 다시 재련을 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금은 정화를 굉장히 싫어하고 괴수도 싫어요. 왜 괴수 싫어요? 녹슬어요. 괴수 왜 싫어냐고. 신금이 녹슬. 보석이라겠죠. 보석이 괴수를 보면 보석이 피 맞고 다니는 거야. 피 맞고 다니니까 유시 해전물 때. 해전물 때 겨우 초겨울에 보석이 피 맞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적격이지. 그래서 여자들 신금일주들이 겨울에 태어나서 비 맞고 다니면 계속 성격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성격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비 맞고 다니니까 보석이 비 맞으면 안 되지. 경금은 괴수가, 경금 괴수 보면 철근이 비 맞으면 녹슬어요. 근데 남자잖아. 남자인데, 자, 신금은 괴수를 보면 금생수를 아주 잘하긴 하는데, 내가 또 한편으로 비 맞고 다는 형상도 돼요. 초겨울에. 근데, 자, 얘가 전부 습이죠. 개축, 개해가 따뜻한 글자 하나 갖고 전부 습이잖아요. 연월에 이렇게 습이 많으면은, 어렸을 때 감기천식 달고 삽니다. 감기천식 달다. 습이 많아. 어렸을 때 감기천식을 잘 걸린 거예요. 감기천식 달다. 자, 신유라는 것은 또 글자를 한번 또 보자. 유라는 글자는 주역에서는 태궁이라게, 태궁. 태궁. 이 태자란 글자가 기쁠 열자에서 나왔어요. 기쁠 열자. 그래서 태궁이 나왔는데, 그래서 유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 어렸을 때 기쁨 좋아했다 그 말이야. 기쁨 좋아하려면 어렸을 때 어른들 앞에서 재롱 떨고 기쁨 좋아하려면 뭘 잘해야 돼? 노래, 춤과 춤과 노래를 노래. 잘해. 그래서 유금을 깔고 있는 사람 되게 춤 노래 중 하나 끼가 있는 거야. 근데 노래를 아주 잘한다는 거야. 노래를. 또 이 신유시 유금이란 게 스피커라는 의미가 있어. 스피커가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그래, 하이파이 스피커가 돼. 그래, 노래를 잘해. 스피커를, 노래를 잘하는 어딜 가야 돼. 노래방 가기를 좋아하는 거야. 남편 노래를 아주 기막히게 잘한다는 거야. 노래, 스피커 두 개. 노래 잘해. 근데 신금일주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 보증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주에 일주가 신금이 아니라 연월일시 천간에 신금 있는 분이 계세요? 신금. 보증수면 반드시 떼입니다. 보증 써봤어요? 떼서 안 떼서? 안 떼시면 당연히네. 보증 써봤어요? 안 써? 안 썼으면 당연히 쓰지만. 보증 썼어요? 남편이 신유라고? 남편도 자존심 센 거예요. 건드리면 안 돼. 그래, 신유일주들은요, 양날에 칼도 되거든요? 양날에 칼을 들고 사람 오겠어, 안 오겠어? 쉽게 접근 안 해. 쉽게 접근 안 돼. 사실은 사귀어보면 또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해. 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접근은 어려운 거야. 칼을 두개 들고 있는데 누가 접근을 해? 그런데 막상 사귀어 보면은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금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신금이 괴수를 보면 좋은 점이 있어. 좋은 점이 있어. 신금이 괴수를 보면 좋은 점. 임기응변에 강합니다.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의학 계통에 종사한 사람이 많아요. 의학 계통에. 그 다음에 자기만의 특수한 재능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어.
식당을 하면은 주방장을 하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어떤 기술을 쓰면은 자기만의 노하우 기술이 있고 그래요. 임금 계속 볼 때, 임기 응변에 강하고, 그런 장점도 있어. 그래서 비맞고 다닌 것도 있지만. 그러면 돈이 없네? 돈이 없잖아요. 재성이 없어. 재성이란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재란 것은 나 활동 무대야. 활동 무대, 편제면 큰 무대, 전국 무대, 청제면 지방 무대, 적은 무대. 근데 활동 무대가 없어. 그래서 재성이 없는 사람들이 길치질이 많아요. 길을 일단 못 찾아요. 근데 간혹 길잘 찾는 사람들도 있어, 사도 보면. 그러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80, 90%는 못 찾아, 길치들이야. 1, 20%는 찾더라고, 잘 찾는 사람이 있어. 근데 길치들이 많고, 잘한 게 음식이라는 의미가 있어, 음식. 근데 사도 음식이 없기 때문에 식탐이 적은 사람 많아. 또 현실 감각이 떨어져. 제가 돈이죠. 제가 돈이잖아, 재성이. 돈이 없어. 그래서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런 전문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힘들게 살까? 재성도 없고. 돈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소신껏 얘기해. 소신껏. 회중의 관목 있어요. 예? 회중의 관목. 회중의 감목 돈 있다. 네. 회중의 감목 돈 있다. 또. 선생님, 그 사오미 대운에 정화가 힘을 받아가지고 신유 뭐죠? 그 금속 재가공에 대해서 제가 오 분장한 거 아닐까요? 아이쿠다니.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의견. 그래도 선생님은 이제 1년 이상 공부했다고 답을 내시네. 예. 선생님, 내가 졸업장 줬는데 또 왔네. 이 선생님 일본에 계신 분인데 지금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해중 감목은 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통통 부는 썩은 나무터미. 돈이 이건 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떠다니는 통나무에 불과하다니까. 감목의 장생지 역할을 해야 돼. 장생지 역할이 안 돼요. 그럼 썩은 나무터미 거죠. 그래서 돈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했듯이 짐이 되면 또 여름으로, 여름이죠. 여름은 무슨 계절이에요? 화의 계절이잖아. 그러면 정화가 힘을 받아요. 이 운이 엄마. 이 사주에서 정화는 금이 많아서 금다화식 될까 안 될까? 이렇게만 놓고 봐봐. 그럼 금다화식 돼안 돼? 안 돼요, 생지를 깔아서. 선생님은 좀 늦게 대답해도 돼. 다른 사람 지금 다 죄송합니다. 얘기해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대답을 못 하네. 예. 여기서는 생지를 깔고 좀 화식이 안 되는 거야. 생지를 깔고 있는 육친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정화 유월생들은 정화가 6월에 태어나면 못 사는 사람 없어요. 정화 유월생은 굉장히 생지. 그뭐 돈이 있다 없다 그 의미가 없어요. 생지를 깔고 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금도 하식이 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정화도 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인물 좋고 똑똑하고 막강한 거라니까 약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오미 제조령은 정화가 힘을 받으면 신금 들 때는 신금이 달랑 하나 있으면 신금 녹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녹아서 물이 돼요. 그러면 폐병 환자가 돼요. 신금 녹아서 물 되면. 그래서 아니면은 노이로제 걸려. 노이로제나 폐병 환자, 접신이 되기도 해요. 여자들은 신이 들리기도 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근이 강할 때는 정화가 강해지면은 재가공이라고, 재가공. 신금, 아까 경금을 정화로 절연해서 신금을 만들어냈는데, 신금을 이렇게 근이 많을 때 정화가 있으면 정화가 근이 온단 말이에요. 근이 와서 이 여름에 근이 정화가 강해지면 이 신유금들을 재가공을 해요. 재가공을 하면 되게 이제 정밀 부품, 아주 뭐,
군수물자, 군수산업, 정밀부품, 이런 쪽에 또뭐저 있잖아요. 길거리 가던 무슨 금속 선반 가공, 이게 다 신금 재가공이에요.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데, 이 신이란 글자가 반도체예요. 반도체고 정화로서 가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되게 전자회사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자회사는 있진 않은데, IT회사 근무를 해요. IT회사 근무를 하는데, 이때 재가공하면서,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이게 돈. 재가공하니까. 이게 돈이 된다, 그 말이야. 김이동부터 65세 이전에 정사대원까지는 신유유가 돈이야.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부자다, 그 말이야. 굉장히 부자다. 언제부터? 김이동부터. 근데 이 개수는 뭐야? 개축, 개는 다 근이 있죠. 개축 100호고 개. 내가 몸담고 있는 식신도 일터라겠죠, 어제. 직장이야. 내가 일하는 몸담고 있는 일터는 전부 큰 조직이다, 그 말이야. 개축 100호 조직, 개에 근이 있으니까. 딱 직장 이동 3분 있었어. 개축했다, 개했다. 큰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어, 제가. 큰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김이동부터 돈을 벌었는데, 월급쟁이가 벌면 얼마나 벌겠어. 그러죠? 근데 큰 조직에서 임원이야. 임원인데, 초창기 멤버라 해서 그 회사 주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 그러고, 이 대원의 성과급을 1년에 몇 억씩 받는다. 성과급을. 몇 억씩. 그러면 어디 살아? 어디 살겠어? 응? 강남 살다고. 강남에. 선생님, 내가 그랬어. 네 사주 보러 오신. 굉장히 부자 사주인데, 저 강남 산다 그러더라고. 알아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직업에다가 식상만 있고 죄성이 없고 이러니까 정화는 꺼질라 그러고 유유형 걸려 있으니까 부부공 안 좋고 돈 없고 무죄 사주니 뭐 이런 얘기 갖고 선녀 사주 못 맞춘다 그 말이에요. 못 맞춰요. 그래서 정사정권 굉장히 잘 나가. 취지는 내 말년이에요. 내 말년에 근이 있죠. 그렇잖아. 그러면 퇴직해도 놀 수가 없어요. 내 큰일 있으면. 말년에도 퇴직 커서도 항상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일을 안 하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퇴직을. 그럼 자녀가 하나 있어. 대개 시간에 편관이 있으면 아들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딸이 있더라고. 딸이 한명 있어. 그러면 정유가 딸도 되고 와이프도 되니까 다 똑똑한 거야. 다 똑똑. 다 똑똑한데. 원래 시간에 편관이 있으면 자식의 간섭이 심합니다.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간섭하는 거잖아요. 통제하고, 제재하고. 그러면서 간섭만 한게 아니라 용돈도 잘 챙겨준다 그래요. 시간에 편관 있어요? 시간에 편관 있어야 돼. 그래야 자식 용돈 챙겨주는 거예요. 간섭하더라도. 응? 정관도 주지. 근데 편관보다 못하지. 근데 편관 안 좋게만 보고 정관 좋게 보니까 그런 것을 개념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 편관은 아들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안 맞아요. 요즘은 아들 딸 성비가 잘안 맞잖아요. 또 격국에서는 시상 편관 일이 기격이라고 볼수 있어. 그러죠? 그럼 그렇게 볼수 있잖아요. 시상 편관 일이 기격 편거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주 안 맞다고 말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자. 그리고, 음기가 강하죠. 음팔통이야. 음팔통이잖아요. 음팔통 특징이 뭐예요? 흥미가 강하다. 응? 굉장히 흥미가 강하다. 끈질겨요. 끈질기고. 손해보는 짓안 한다. 실속파. 실속파들 많아. 여자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돈을 더안 쓰죠? 안 쓰잖아. 음팔통이야,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처럼 실속을 차리고 돈안 쓰는 거야, 이게. 끈기가 있어, 끈기가. 그래서 이 대운에 아주 잘 나가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 생각해봐. 우리나라 굴지 IT 업체.
주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1년에 천과급을 몇 억씩 받은데 이사적으로 갔다가 돈 없다면 시끄럽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 보는 거 이때. 그러고 첫 대운을 보라는 얘기야. 첫 대운을 대운이 시작이죠. 대운을 시작이라 해서 운시라 그래. 운시. 대운의 시작. 이게 내 일생에 죽을 때까지 화두로 작용을 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자, 내가 전생에서 태어났죠. 전생에서 인간으로 환생을 했어. 육도 윤회를 하면서. 전생의 계획이 전생이야. 그래서 대운을 월주 기준으로 뽑는 거야. 전생에서 이생, 현세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전전생이야. 이 사람은 전생의 개예요. 우리가 굉장히 좋았지. 전전생 개축으로 살았어. 백호로 사는 거야. 그래서 전생이 개로 살다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첫 호흡을 했잖아. 첫 호흡. 첫 호흡을 하면서 공기를 마신 게 임술이라는 공기를 마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24배트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24배트요, 숨을 호흡을 해요. 호흡이요, 4배트요. 배타요. 그렇지, 배타요. 4배고, 4배고 첫 호흡을 한게 임술을 호흡했다니까? 임술. 그냥 가피는 공기를 마신 게 아니라 임술은 대기권에 있는 공기야. 대기권에 있는 공기를 마신 거야. 그래서 그걸 못 잊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비유를 하는데, 남대천에서 연어가 나가서 10년 동안 태평양에서 살다가 다시 남대천 찾아 치어가. 그걸 그첫 남대천 물을 못 잊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이 임술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어. 임술 백호죠. 개강이죠. 운치가 개강이면 머리가 좋아. 총명입니다. 굉장히 총명. 임수가 있으면 임수는 바다이기 때문에 장거리 역마, 장거리 역마. 이국에 나가기를 좋아해요. 장거리. 술토는 12지 신살로 봐야 돼. 아니, 축이잖아. 12지 신살로 보여요, 술이. 반한살, 반한살. 반한살. 사유축에 반한살이죠. 운시가 반한살이야. 운시가 반한살이면 남자들은 의심 같은. 책임감이 강해요, 책임감. 책임감이 강하고 효심이 있어. 부모한테 잘한다니까? 운시 반한살은. 책임감도 강하고 효심도 있고. 여자가 반한살인 경우에는요, 폐경기가 빨리 옵니다. 운시 반한살. 되게 운시 반한살에다가 일간 합대면은 불임이 많아요. 그래서 운시 반한살도 불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불임도. 여자들이 임신 안 된다고 운시가 반한살인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운시 반한살에다가 임수가 이미 내가 청하고 정념하고 했지, 이건 100% 불임이야. 일간하고 딱 하버리면 거의 100%라고. 자, 그렇게도 이제 보고, 운시 보고, 어? 그 다음에 대운 이제 무오대운인데, 계절로 보라고, 계절로 보면 뭐, 추고 기문 걸렸니, 뭐, 뭘 했니, 그런 게별 의미가 없다니까. 계절이 왔으니까, 정화 금받을 게딱 지금, 무조건 사오미, 여름 대운을 밟아간다. 신유가 재강호였어. 정밀부품 재강호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굉장히 부자사죠. 굉장히 잘나. 이렇게 풀어야 된다. 자, 금년에 갑진년이 왔어. 갑진년이 오면은 지장간에서 갑목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봐야 돼. 지장간 어디서 나왔어요? 해수. 세종에서 갑목이 나왔죠. 세종 갑목에는 해는 나한테 상관이니까 나 일터고 이 개가 직장이니까 직장에서 갑목이 나온 거야. 직장에서 갑목이 나왔어. 그럼 갑목에 나오면은 신금한테는 정재죠. 정재잖아. 근데 신금한테 갑목이 나온 거 정재는 큰 의미가 없어 이거는. 해수 해중 임수가 나와서 금수 상관으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갑목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진이란 글자를 달고 축진 파가 걸렸어. 뭐가 파가 걸렸어? 인성. 인성.
인생이 파가 걸렸으면 이 축진파란 것은 갈등이야, 갈등. 인생에 갈등 걸렸어. 문서를 잡고 싶으면 이 문서 잡을까, 저 문서 잡을까 갈등을 해야 될 것이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공부할까, 저 공부 갈등할 것이고, 회사 고위급 임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수란 것은 계약이야, 계약. 계약이 갈등에, 어떤 계약 체결하는데 갈등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인의 기운은 별 의미 없어. 진유합, 진유합, 진유합. 진이 인생이 합해서 들어왔죠. 인생이 합해서 들어왔죠. 그럼 문서 잡을 운은 있어요. 문서 잡을 운이 있어요. 항상 일주 중심. 일주 중심. 내가 이 진유니까 나를 중심으로 사주가 풀어야 되는 건데, 항상 일주 중심 보라고. 나머지는 내 육친들인 거예요. 육친들에다가 나하고 관계하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관계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금년은 문서 잡을 일도 있다. 회사에서 계약한다고 하면 갈등이 좀 있을 것이다. 갈등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형상이란 얘기예요. 자. 이 사람 성격이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 것은 명궁에서 나오는데 명궁이 유구거든요. 명궁이 유금이면 되게 성격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면서 자연을 또 좋아해요. 자연과 유행도 좋아하지만 성격은 보수적인데 명궁은 이제 지금은 공부를 안 합니다. 연말에 가서 명궁 빼는 법 아신 분 있을까? 명궁 빼는 법. 공망이 뭐예요, 이 사람? 공망. 자축이잖아. 자축. 공망이 자축인 사람들은 식상이 감, 자, 식신, 축, 편인. 이런 게 인생이 공망됐다. 식상이 공망됐다. 그렇게 보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초상 자리가 공망 맞아. 초상 자리 공망 맞으면 격국에서 뭐라 그래? 아, 초상 묘소 잃어버렸다 그러잖아. 지금 초상 묘소 뭐 찾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안 맞아. 의미도 없고. 자축 공망들은 사람을 야무져요. 손해 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때 이리저리 다 재보고 해요. 이런 성격으로 나타나. 이게 더잘 맞아. 뭐 식상이, 여자 같으면 식상이 공망 맞아, 자식이 공망 맞았다, 뭐 인생이고, 뭐, 그게 의미도 없고 맞지도 않아. 그런 공망법 버리시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자가 공망 맞았어.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도 없다. 그런 거안 맞아요, 요즘에. 그런 공망법, 자리에 대한 공망. 안 봅니다, 하잖아. 안 맞기 때문에 안 봐. 내가 몇번 시도해 봤는데 전혀 안 맞아. 그래서 자축 공망의 특성만 얘기를 해줘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답이 나오잖아. 큰 기업체에 근무하고 잘 나가고 돈 많고. 그러니까. 단순히 형만 갖고 그냥 부부궁이야. 부부싸움 심하다. 일주 비견이다. 그렇게만 해갖고는 안 만대. 이 정화가 가장 중요한 핵을 이루고 있거든요. 금도 하시기 안 돼. 천지를 깔아서. 정화 굉장히 정신력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오미대운의 정화가 힘을 받으면 단 신유금을 제가공해서 이때 떼돈을 벌어요. 월급쟁이지만은. 아, 연간 성과급 몇 억을 받으면 상상이 나오겠어? 연봉 1억을 받아도 많이 받는다 하는데 성과급만 그리고 회사 주식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엄청 부자잖아. 잘 나가는 비교돼. 자, 이해가 될까요? 하면 안될 거예요. 그럴까 저럴까 말 뭐. 근데 이제 자꾸 이런 사주를 풀고 이론적인 그 기초를 다지면은
나중에 사조가 잘 보인다 그 말이. 아, 이 사조 여름 대운 하대운을 발목하겠구나. 틀림없어 하여튼. 선생님, 예. 그동안에 사주로 봤을 때그 유유형이 있을 때 수술수가 있었던데 네. 이분은 어땠을까요? 아직 그거는 없었어요. 유유형이 되게 수술 수도 있어. 근데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저기 정사대운에 그 대운의 사유축으로 그 대운의 세운에 아마 혹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유축 금곡을 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사유축 금곡을 짜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가 강해져요? 일간이 강했지. 일간이 강해진 금생수를 더할 수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정사대운에.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자, 대개 이제 유유형찰이 있으면 몸에 흉터 있다고는 해요. 몸에. 그래서 일지하고, 아니, 월지하고 일지에 유유형이 있는 사람, 연지, 월지, 유유형이 있으면 어렸을 때, 유가 날카로운 칼이고, 유리 조각이고, 이런 거거든요. 쇠꼬챙이고. 그래서 몸에 흉터가 있어요. 되게 맞아. 근데 여기는 일시에 있으니까, 원래 일시에 유유란 것은 음독이에요, 음독. 근데, 유유 있는 사람 다 음독하나? 그건 아니지. 그런데 그것이 흉작용할 때지 이 사주에서 유유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잖아요, 정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습니다. 예. 저기 모친이 개축일까요? 그렇죠. 개축이 모친이죠. 그러면 무오대운의 모친에게 무슨 일이 혹시 있을까요? 무오대운에 예. 모오고 아니 부모 내가 묻진 않았는데 아, 예. 무오대운에 지나 지금 현재 무오대운이잖아요. 예. 무오개합의 추고 기문에 그런 확률도 예. 있지. 그런 확률도 있지. 모친한테 합거운에는 되게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데 기문 걸지 걸려면 귀신이 홀리시 귀신한테 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럴 확률도 있죠. 있기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오친의 사주를 봐야지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 말하는 논리적으로는 무게합의 추고 기문이면 모친이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혹시 연주에 있으니까 회사에 해당되는 일도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회사는 개해요, 현재. 아, 처음에 개해로 회사가 봅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개해.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모는 같은 계수니까 친구 같은 관계고 자축 이렇게 흘러갔죠. 축이 뒤로 빠꾸 안 했잖아요. 회자축.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먼저 대시를 한 거예요. 결혼 전에 회자축 방학을 이룰 순 같은 지역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 관계는 아버지가 먼저 엄마한테 결혼이라고 사귀자고 얘기했고 같은 지역에서 방학을 이뤘으니까 그다음에 걔니까 친구처럼. 그런 관계예요. 엄마도 개축 베꾸니까 똑똑하잖아. 한 성깔 있잖아. 편관 깔아서 겨울에 개축 쌀쌀 맞습니다. 겨울에 그런 현상이죠. 또 질문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주 본사 제가 상담을 사주는 유튜브에 안 올리는데. 이렇게 좀 특이한 거, 격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내가 상담자 양해를 얻어서 내가 유튜브 올려요. 이것도 양해를 구했어요. 이름도 안 밝히고 회사도 안 밝히니까 할 길은 없어. 그래서 교재 강의 교재로 내가 쓰겠다고 양해를 구한 겁니다. 질문 없으면 10분간 쉬.